전국의 주요 소식을 알아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들어와 있을까요? 대구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군위군의 주소지가 경북에서 대구로 바뀌었습니다. 대구시는 군위를 대구 굴기의 핵심 전초기지로 만들어 전국 3대 도시의 명성을 되찾겠다는 비전을 내놨습니다. 경기도 내 저지대나 반지하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미 우기가 시작됐지만 아직 차수막도 설치하지 못한 반지하 주택이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시가 일과 휴가를 동시에 즐기는 워케이션 유치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의 생활 인구를 늘리는 대안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의 택시 요금이 이달부터 인상됐습니다. 기본 요금은 1,000원 오르고 심야 할증, 할증료도 달라졌습니다. 현금 없는 버스도 대폭 늘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이었습니다.